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전직 야구선수 겸 최강야구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. 드디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형님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? 일단 제가 선수 때는 이렇게 팬들과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것 때문에 팬들과 소통하는 거,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, 그리고 야구 선수로서 이때까지 받은 사랑을 좀 유튜브로서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평소에 유튜브 많이 챙겨보세요? 많이 보죠.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가 일단 최강야구 짤. 최강야구는 일단 재밌잖아요. 워낙 또 편집도 잘해주시고 하니까. 그리고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좀 시작해가지고 좀 먹방을 많이 봐요.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으니까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. 마지막으로 인피신의 스타크래프트, 빨무.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좀 전략을 보는데 따라하지는 못합니다. 게임을 직접 하시나요? 그렇죠. 예전에 이제 원정을 다니면서 호텔에서 이제 노트북을 켜가지고 선수끼리 또 코치들하고도 같이 한 번씩 하고 재밌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제일 하고 싶으신 콘텐츠가? 일단 제일 하고 싶은 콘텐츠는 은퇴하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야구가 큰 지역에서도 많이 하지만 시골에서도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많잖아요. 그런 시골 학교에 좀 찾아가서 후배들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은 이야기도 좀 하면서 꿈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거,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, 또 아니면 프로 선수들도 좀 고민 있는 선수들 만나서 고민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PD님은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는데 하면 어떤 채널로 가고 싶은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. 요새 한국 야구를 보면 국제대회에서 힘을 못 쓰잖아요. 한국 야구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, 그래서 이제 한국 야구가 좀 더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시애틀에도 잠깐 계셨잖아요. 그렇죠. 시애틀 직접 가서 시애틀의 팬들이 이대호 선수를 알아볼까 이런 컨텐츠. 아니. 시애틀이 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? 아니면 오릭스나 소프트뱅크나 그 일본 가면 다 알아보실 것 같은데. 야, 시애틀까지는 좀. 그리고 현지 프로 선수나 은퇴하신 선수들 모셔다가 식사하시면서 이제. 그렇죠. 저도 현역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런 고민을 우리 또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가든지 후배가 와서 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또 야구 이야기도 할 수 있고, 또 멘탈적으로. 야구는 또 멘탈 게임이거든요. 잘 하다가도 약간의 생각 하나 때문에 또 슬럼프가 올 수 있는 게 또 야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고,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평소에 야구 팬들이 궁금해 할 만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, 제가 이제 진짜 제일 궁금한 게 있거든요. 진짜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? 네. 첫 촬영부터 이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.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, 일단 속 시원하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. 롯데는 왜 봄에만 잘하는지, 그게 제일 궁금하고.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꺼내시네요. 롯데 얘기는 이제 다음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. 네네. 제일 중요한 채널명을 정해야 돼요. 그렇죠. 저희가 후보 몇 개를 적어왔어요. 방에서 좀 일로 와봐. 앉아봐봐.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첫 회부터 이렇게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저희 회사 방성국 이사입니다. 좀 인사 좀 먼저. 이대호 선수 때 에이전트를 맡았고 지금은 소속사 이사 방성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채널 이름을 직접 정하는 거예요? 네, 저희끼리만 또 정할 수는 없으니까. 네. 좀 불러주시겠어요? 1번이 대호예요? 네, 심플하게. 이건 아니고 땡. 이대호 오피셜. 이것도 땡. 빅보이 이대호. 이거는 좀 내가 많이 쓰던 거라서 일단 보류. 그러면은 선수 때 가장 마음에 드시는 별명이 있을까요? 저는 조선의 4번 타자가 제 그거니까. 나왔네. 이것도 일단 보류. 대호의 4번 타자 이조선. 이런 건 너무 성의 없게 좋았는데. 이건 좀 지워주시고. 대랑 이대호. 저 다이어트 중이어서 이제 대랑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대호도 아닌 것 같고. 야구 주머니도 없앨 거예요. 예. 야구, 대자 들어가는 거 다 빼주세요. 예. 야구. 롯전드 이대호. 롯전드. 제 애정은 롯인데 제가 은퇴를 해가지고 조금 아닌 것 같아요.
야, 이건 내가 은퇴식 때 했던 리데오. 아, 이거 좀 이거 임팩트 있다, 이거. 네. 제 은퇴식 때도 이게 리데오를 해가지고 수건도 만들고 막 했었는데요. 제 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리 쓴 것 같은데. 저는 요게 좀 일단은 마음에 드네요, 이거. 보류. 어, 제 2의 인생. 유튜버 이데오. 야, 이거 뭐 흥미진진한데. 롯데오. 롯데오는 좀. 롯데는 좋아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건 여기까지. 야, 그래요?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, 야,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조선의 4번타자는 뭐 많이 불리는 거였고 리데오의 한 표. 저 이사님 생각은 좀 어떨까요? 저도. 어, 그럼 일단 우리 가족들 좋죠. 피디님은? 야구 대장 이대호로. 아, 야구 대장. 네, 롯데 팬들이 대호형을 가장 많이 부른 게 대장이더라고요. 아, 그럼 롯데 대장 좀 빼주세요. 팬들 또 어떻게 생각할 수 모르겠는데. 롯데 팬들은 또 롯데 대장 이것도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. 아, 근데 야구 대장 말고 야구 대장이었으면 또 생각해보겠는데. 야구 대장 이대호. 야, 이 너무 조금 유치하지 않나요? 제가 유치한 이미지는 좀 아니거든요. 저는 현재 요게 좋습니다. 제한테는 마음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PD님이 선택한 거는 요겁니다. 그럼 이제 다음 편에 제2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셨잖아요. 은퇴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? 하, 다음 편에 또 눈물 흘려도 되나요? 은퇴 이야기 나오면 또 눈물 나는데. 저희도 같이 흘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뭐 제가 첫 유튜브를 시작 이제 하게 됐는데 또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